자,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 전륜 모델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맞죠? 맞습니다. 풀옵션이죠, 한마디로? 네, 풀옵션. 자, 모델입니다. 한번 괜찮으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강남 신사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떻게 된 게, 먼저 인스타로 팔로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팔로우 주셨으니까 인연도 맺을 겸 시승도 해보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주행해보면서 말씀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타네요, 폭스바겐 티구안. 사실 티구안은 제가 블로그 시절 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시승한 적 있었거든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랜만이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타셨을 때, 네, 딱 느낌은 좀 변화된 게 느껴지시나요? 우선 나가봐야겠죠. 나가봐야 알고? 일단 그러고 보니까 티구안이 요즘 인기 좋은 추세잖아요. 네,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대학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전 트림 전 컬러 모두 대기로 이 차를 만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금 또 출고가, 네, 늦어지는 점도 아쉽긴 하죠. 우선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앞에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프레스티지 등급에, 아무튼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바이너가 들어가 있는데 직선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굴곡져 있게 돼 있네요. 네, 보면은. 그리고 화질이 정말 깨끗해 보여요. 네, 시인성도 되게 좋고, 당연히 안에 정보들은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유턴을 해봤는데 핸들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요. 그죠. 세팅 자체가 도심 SUV라 악셀 그 감도도 그렇고. 그거 보니까 나갈 때부터도 악셀 감도가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부드럽고 핸들도 되게 소프트하게 세팅 자체를 해놨어요. 와우. 그러고 보니 계기판은 사실 아우디에서 그냥 많이 봤던 거네요, 이거야? 네, 그 동일할 겁니다, 부품도. 어차피 폭스바겐 아우디는 같이 가는 회사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상 아우디가 더 깨끗하죠, 여담이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네,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는 닮은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독일차 디젤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블로그 때부터 느껴본 것이지만 진짜 폭스바겐 하나는 진짜 조용해요, 디젤이. 그죠. 물론 BMW나 벤츠도 조용하긴 한데 제가 디젤 느껴본 바로는 폭스바겐 아우디가 정말 디젤의 기술력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만들어 본 브랜드고 디젤을.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느낌? 네.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나가봐서 밟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천천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는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느껴질 정도고, 물론 시동 걸었을 때만 이제 디젤인 게 딱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가솔린 차를 타시던 분들이 이 차를 타시면은 약간의 이질감은 느껴요. 그냥 디젤 치고는 좀 조용한 애 정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첫 차거나 전차도 디젤이셨던 분들은, 예, 타고 되게 조용하다고, 가솔린 차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이래서 폭스바겐 디젤이 재밌단 말이에요, 은근히. 그렇죠. 연비도 되게 잘 나오고. 예, 그러고 보니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ID4나 ID3. 네, 맞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출시됐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정은 일단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시되는 차들, 지금 내연기관 팔고 있는 차들도 조금 한 달씩 두 달씩 밀리고 있어서 내년에 정말 돼봐야 전기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기아에선 또 얼마 전에 EV6가 나왔잖아요. 그죠. 현대에서는 아이오닉5라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푸조에서도 전기차가 나왔죠, 이번에. 경쟁 브랜드들이 그래서 하나씩 내놓고 있어서 빨리 내놔야 될 텐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지금 반도체 수급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시국인 만큼 다 불편하죠, 어디든지. 꼭 자동차 세계겠어요, 다른 세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 여러분이 일단 스티어링 디자인이 예전처럼 똑같은 D컷 모양이긴 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완전 D컷보다는 살짝의 D컷이에요, 이게. 그죠. 정말 뭐 스포츠 세단 이런 차처럼 꺾여 있는 D컷은 아닌데, 약간 원형에서 약간 각도, 이게 루즈하게 달리기 세팅을 원래 한 차량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D컷을 사용했다는 건 좀 대단하고, 무엇보다 3스포크라는 점에 비하면은,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이 정도. 핸들이 이제 차를 타자마자 가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인데, 신형 핸들로 바뀌고 로고도 바뀌고, 말씀하신 것처럼 3스포크로, 네,
조금 개성 있게 만들어져서 그 전 모델들을 타셨던 분들이나 그때 구매를 고민하다 이번 차로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은 네.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핸들? 이 공조 장치도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버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오랜만이라고 본 건데 네, 이게 맞습니다. 좀 뭔가 LED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터치식으로 바뀌었는데 진짜 터치패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물리적 압력을 그죠? 가해야 된다. 네. 아우디랑 비슷하네요, 좀 느낌. 네, 맞죠. 완전 터치패드, 그냥 스크린으로 나오는 차들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보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면서 누르는 버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사실 달리는 도중에 누가 이런 걸 누르겠어요. 네. 그냥 잠깐 이렇게 누를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플라스틱이나 스틸 버튼으로 네. 만들어 놓으면 디자인적으로 또 되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리 버튼도 남겨두면서 터치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아우디가 미래지향틱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본따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폭스바겐이 차들의 이제 기본기에 집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행이나 추세를 그렇게 따라가는 편은 아닌데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양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렇죠. 네. 아, 일단 저속에서 코너를 좀 돌아봤는데 네. 저속에서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안정감 있게는 잘 도는 듯한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요. 무엇보다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잘 들어가 있네요. 아, 안전사양은 딱 잘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고 우선 여기서 잠깐 직선 구간이니까 뭐 반자율주행을 잠깐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네.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르네요. 이걸 또. 네, 맞습니다. 앞차 거리 유지, 차선 유지, 속도 유지 다 가능한 반자율 주행 기능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적용법을 지금 아실까요? 네. 뭐 이제 이러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나오니까. 네, 네. 혹시 차를 많이 타 보셔서 이게 스티어링도 잡아주긴 잡아주죠? 네, 맞습니다. 그 기억하기로는 티록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티구아는 그냥 빠진 것만 말씀해 드리면은 그냥 전트림 통풍 시트 빠진 거 빼고는 프레스티지 등급은 그냥 완전 풀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아까 네. 손을 놔봤는데 약 한 20초에서 10초간 금방 뜨네요. 얘는 이게 경고등이 핸들을 잡으라. 그래도 잘 잡아주네요. 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절대 이거 맹신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은 네. 앞차를 이제 인식을 하고 네.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데 급하게 꺾어서 뛰어들게 하는 차는 네.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항상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거는 반자율 주행이고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핸들 잡고 도로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일단 반자율 주행 사용해 보니까 잘 잡아주네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인식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런 차에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티구안 자체가 패밀리 SUV잖아요. 그죠. 패밀리 SUV이기도 하고 세컨카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 뵀어요. 그렇죠. 네. 네. 골프나 캠핑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제 중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그때 이런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기능들은 상당히 도움을 주죠.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속을 밟아보면 무난하게 느껴지긴 해요. 이게 원래 달리기 세팅은 아니잖아요, 이 차가. 그렇죠. 달리기 세팅은 아니고. 근데 밟아보니까 디젤 치고는 엄청 조용한데요. 그죠. 조용하고 되게 왕왕거리지도 않고. 이런 점은 진짜 좋죠. 괜히 폭스바겐 아니 무엇보다 한 가지 웃긴 점 얘기해 주자면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정말로 이런 멘트가 되게 많은데 가솔린 차 같다라고 말한 멘트가 되게 많죠. 아, 네, 진짜 많죠. 근데 정말 이 차가 그 멘트에 딱 어울리는 그 엔진 소음이나 엔진 질감인 것 같아요. 이제 네. BMW든 벤츠든 뭐 아우디든 타보면은 이 차 가솔린 같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디젤 그쵸, 타면서도 그쵸. 방음 처리가 또 잘 돼 있으니까 네, 방음 처리도 신경을 썼고 디젤에 대한 또 토크 있잖아. 그런 출력이 하든 그쵸. 거기에서 또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보면은 비쌀 수도 있는데 사실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차량들 가격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옵션을 넣으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쵸, 그걸 또 생각해보면은 이 티구안 가격이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투싼 스포티지 사느니 좀 더 보태서라도 티구안 산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고객분들도 만나보면은 네. 국산 이제 이런 준중형 내지 중형 SUV랑 되게 많이 비교하시는데 네. 와서 결국에는 되게 놀라세요.
왜 가격이 같지? 아 진짜 제가 식으로. 느껴볼 네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좀 네. 비슷하다. 풀옵션 보는 사람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국산 차 중에서. 그죠. 그거 보느라 이제 네. 티구안 가격이 오 괜찮은데? 그죠. 그래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죠. 괜찮고 대기 기간도 비슷하던지 결국에 티구안 쪽이 좀 더 짧고요. 네.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탄탄하네요. 탄탄하고 쏠림 현상도 적고요. 네, 물론 가방만 지금 뒤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이제 한번 에코 모드 같은 것도 더 보죠. 아까 노멀 모드로 왔으니까. 네. 근데 에코 모드에서는 또 다르네요. 느낌 진짜. 바로 바뀌시나요? 갑자기 스포츠에서 바꾸니까 가속감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바꿔서 차이점을 못 느끼는 차종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출력이 좋거나 좀 그런 토크 네. 좋은 차량들. 그런 차들은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차주 입장에서 설정 모드 빼서 세 가지가 있는데 누를 때마다 차 느낌이 바뀐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타면서 좋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게 마음에 들긴 들었고요. 근데 티구안으로 사실 네. 이렇게 달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쵸. 제 생각에도 스포츠 모드보다는 그냥 노멀이나 에코를 많이 두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멀을 많이 두겠죠. 에코는 답답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 알잖아요. 성기급한 거 못 참으니까. 노멀에서도 한번 좀 쫙 밟아보죠. 근데 스포츠 모드보다는 프락셀을 밟아도 왕 이러진 않네요. 차 컨셉이 뭐 패밀리카 진짜 잘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도심형 SUV라서 그거에 맞게 그냥 쉽게 말해서 조율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무겁지도 예민해서 빡 튀어나가지도 않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전륜구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모션이라는 모델도 있잖아요. 네, 포모션 모델이 있죠. 근데 굳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4륜을 볼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비가 그렇게 많이 내진 또 않잖아요. 눈도 그쵸.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후륜 4륜 네, 후륜 4륜 이렇게 돼 있어서 후륜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하시는 분들이 4륜을 보통 택하는데 이제 폭스바겐 그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전륜 4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륜 기반의 전륜만 타도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할 때 엄청난 폭소리 오진 않는 이상 거의 웬만한 환경은 전륜으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를 웬만해선 주말에만 거의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를 잘 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정말 4륜을 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4륜도 그렇다고 재고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인기가 있어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4륜을 택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얘가 강남 신사전시장 본점이기 때문에 되게 영업사원들을 믿으시고 지방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세요. 지방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험한 길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고 아무래도 그렇죠. 수도권보다는 네. 눈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단 포모션을 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 예를 들면은 이게 프레스티지 전륜 화이트 모델인데 요거는 대기가 엄청 길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 네. 길죠. 그래서 이런 차를 전륜 모델을 택해서 기다리다가 네. 그냥 대기하늘이 차라리 4륜으로 네, 4륜을 추가하면은 대기 순번은 조금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중간에 4륜을 택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네. 굳이 저는 왜 이 생각을 했어요. 4륜을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비싼 가격에 무슨 4륜을 택해. 물론 제가 이제 저도 보태충이 되겠지만 뭔 개소리야. 아무튼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4륜을 그렇게 추가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그냥 정말 필요하신 분들. 제가 4륜 선택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존중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근데 전체 순번이랑 대기 현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전륜 모델이 당연히 고객분들이 더 많이 찾고요. 사실 돌아다니는 차들만 해도 거의 프리미엄 차량들 아닌 이상 다 전륜이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죠. 전륜구동차를 타고 있거든요. 트렉스랑 말리부.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티구안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륜 그리고 옵션 차이를 조금 이제 내려놓으셔서 괜찮으시면 프리미엄 쪽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프리미엄 포모션으로 하면은 가장 빨리 나오긴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신승우 주인님 말씀드렸죠? 신승우 주인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장난전하는 사절입니다.
아, 장난전화도 받습니다. 아니,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친구께 하시진 마시고요. 아유, 쿨하면 좋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제 곧 도착했으니까 과속방지 턱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네. 충격에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좀 스피드감 있게 넘어볼 건데 과연 T1의 쿠션이 어떨지. 아, 지금 이런 구간에서 불안한데 이러면 한 45에서 40km 정도 되네요. 네. 자, 여기서 한 또 45는 넘어보겠습니다. 나름 괜찮네요. 괜찮죠? 네, 방금같이 이제 그거 같은 도로가 아무래도 파여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실 여기가 한강 쪽 길이라 약간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가속방지턱 세게 넘었을 때 네. 그렇게 흔들리는 차는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타잖아요. 네. 이 말 자주 하는데 뭐. 근데 진짜 그래요. 많이 보는데 다 이유가 있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우레탄이네요. 이 대시보드 쪽에 우레탄이 네, 들어가고 우레탄이 들어가고. 아, 그러고 보니 터치패드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터치패드도 이제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1.2인치 차이가 있고요. 차량 상태나 네. 뭐 나침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네.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이게 그렇다 해서 네. 돌출식은 또 아니잖아요. 돌출식이 네, 대부분 이제 크죠. 좀 네. 현대기아 보셨겠지만 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사이즈로 나서 이 정도면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출형도 아니라서 디자인적으로 약간 숨어있는 느낌. 네, 숨어있는 네. 느낌도 좋죠. 덕분에 에어컨 이렇게 디자인도 잘 세련미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오리지널 그쵸. 무난하게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그래도 플라스틱이네요. 그쵸. 여기는 플라스틱. 그래 이제 폭스바겐은 생각해보면 아우디 봄 따서 다 미래지향틱하게 실내 인테리어 전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번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보증기간도 2년 연장돼서 5년 15만 킬로로 늘어났고 지금 팔고 있는 모델들이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 20년씩 팔던 모델들보다 각 트림별로 2에서 300만 원씩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졌어요. 네. 좀 프로모션도 더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모션도 지금 파이낸스 5% 현금 3.5% 진행 중이고 7월 22일 페이스리프트 되고 지금 10월까지 변동된 상황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프로모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좋죠. 이 정도면 앞에 딱 마침 네. 아우디가 있네요. 그것 때문인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좀 이런 모양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OS 아시죠 여러분들? 맞아. OS 그 뒷부분에 그 디자인 그거예요. 아, 똑같네요 OS랑. OS. 아이, 똑같네요. OS. 똑같네요. 맞네요. 아, OS 그 뒤쪽. 앞쪽 말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이네요. 소재를 알고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에 혹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들어오나요 여기에? 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있고 색깔 30가지로 해서 선택 가능하십니다. 아, 그게 있구나. 네. 지금 물론 주관이라서 제가 이걸 모르거든요. 아,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구나. 살짝 들어가 있고 엄청 과하면서 막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네. 왜냐면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고 그쵸?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질리죠 금방.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격적인 외적인 차이를 아우디랑 만들어야 되는 브랜드. 그렇죠. 그쵸? 네. 일반 브랜드니까. 네. 이제 오리지널을 넘어서 진짜 미래틱하게 가는 게 딱 보이죠. 이제 항상 폭스바겐의 이미지 하면은 오리. 이게 왜 나온 건가요? 엄청인씨. 제가 아무래도 폭스바겐이라는 네. 단어를 써서 그런 건가. 바로 반응해 줍니다. 자기 부르는 줄. 아,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티록 시즌 때도. 그죠? 뭐 아무튼 원래는 오리지널 티켓거든요. 이 자체가 이 폭바라고 불러야겠어요. 폭바 자체가 오리지널 티켓이에요. 원래는 실내 인테리어가. 맞아요. 진짜 독일의 네. 그런 감성적인 그냥 정말 기계적인 그 투박한 예,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우디스럽고 미래틱한 그런 네. 폭바의 느낌. 제가 지금 읽을 수 없는데 오디오는 무슨 오디오인가요? 이렇게 여기엔 또 쓰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오디오는 딱히 뭐 프리미엄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우디에 이제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추가하고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들어 있으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돼서 아우디가 되는 거고 그런 기능을 오히려 넣어버리면은 저는 사실 폭스바겐의 상품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주인님의 말씀도 딱 네네.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네,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되게 사업을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모든 네. 차종을 다 만들잖아요. 재미있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코다도 있고 네. 뭐 등등 많으니까. 그래서 컨셉별로 그 분야에 딱딱 집중해서 차들을 만드니까 브랜드들이 괜찮잖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방금 네. 제동 성능도 의외로 저속인데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그쵸. 잘 잡아주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읽어두면은 레인 어시스트 같은 이런 거 네네 거 기능들을 끄고 킬 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나는 과진치라. 아 물론 급 출발할 때는 그렇게 팍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물리적인 그 한계 같아요. 그렇죠. 한계가 SUV라서 무엇보다 출력하고 물론 디젤이라 토큰 높은데 출력이 그렇게 또 센 편은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출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려해보면 그렇죠. 물리적으로 전륜구동에 무게중심이 높은 SUV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륜기반이니까 네. 앞에서 제가 직접 꿇어줘야 되잖아요. 뒤에서 미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고 나가는 펀치력까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느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죠. 느껴보셨겠지만. 네. 네, 이게 토크가 대신 세다는 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또 하이그로시 좀 비슷하게 처리가 됐네요. 여기만. 하이그로시 부분들이 은근히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그로시의 네. 단점이 뭐냐면 지문 묻는 이런 티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지문 같은 거 묻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드리면은 비필로 쪽에 부분도 외관 쪽에 밖에서 하이그로시 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으실 때 지문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손 지문이 잘 안 타거든요. 근데 뭐 신경 안 쓰신 분들은 그냥 타시고요. 근데 하이그로시의 장점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한몫 추가잖아요. 그죠. 디자인이 단 건데 자주 닦고 없이 이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심심할 거예요. 여러분 스탑앤고가 당연히 탑재가 돼 있네요. 디젤이니까 또. 아 좋은 점이 또 오토 홀드 버튼도 있어요. 이것도. 네,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와, 잘 들어가 있구나. 아. 제 이 옵션 신경 쓰다 보니까. 차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점. 360도 서라운드 뷰도. 아, 서라운드 뷰도 있다고요? 네. 와우. 프레스티지 등급엔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드렸듯이 통풍 시트 빼고 그냥 풀 옵션입니다. 아, 아니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는 네 프레스 등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또 아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이런 거. 사실 수입차의 이제 특징이죠. 아, 다 예. 좋은데 꼭 하나씩 빼요. 네, 그 나사가 하나 괜히 빠졌다는 말이 괜히 이번 쓰는 말이. 이번 21년 티구안은 그 하나가 통풍 시트를 빼놨다는 거. 아 이게 아 이건 뭐 벤츠에서도 그렇지만 폭스바겐에서도 그렇고 꼭 하나씩 뺍니다. 아, 전륜이라서 앞이 딱 털리는 그 느낌은 있네. 아, 이 정도면은 가속에서도 무난하다고 봐요. 가속 무난하고 뭐 주행해보면서 제가 지금 약 30분 정도 운전을 해왔는데 시트가 인조 가죽이거든요. 사실 좀 딱딱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대신 스포츠하게 딱딱한 건 아니지만 평소 많이 타왔던 차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느낌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동차 시트는 너무 물렁해서도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는데 요거는 정말 평균에 집중한 차거든요. 티구안은 주행 질감도 어느 쪽에 취향되지 않고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도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물렁하게도 스포티하게 너무 딱딱하게도 만들지 않아서 이게 대신 어떻게 주행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달렸는데 제 느낌상 지금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네. 고속도로 타고 휴게소를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들러야 될까 말까 느낌이거든요. 서울 부산 휴게소 한 번 정도면은 시트는 그렇죠. 높은 점수를 주신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시트가 편안하니까요. 제가 또 하나 비교할 차량이 있어요. 투싼 디젤이나 스포티 디젤 말고 제가 휴가 때 네. 푸조 5008을 탔었어요.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 차를 그럼 지금 타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푸조 5008 타봤죠. 지금 이것도 타보셨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 이제 왜냐면은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푸조 5008 GT 라인을 탔었어요. 네. GT 모델이 아니라 물론 이건 2000cc잖아요. 얘는 네 맞습니다. 걔는 이제 GT 라인은 1.5 1.5 네 1.5 터보겠네요. 네 1.5 얘도 터보잖아요 사실상. 네. 2.0 터보고 이거 그건 1.5 물론 터보. 원래 비교를 하자면은 GT랑 비교를 했었어야 했어요. GT는 이제 2.0이거든요 물론 출력 면에서는 애가 좋죠. 토크도 그렇고 발차력 그런 것도 비교해보면은 정숙성은 애가 조용해요. 뭐 제가 푸조에서도 이건 말씀드렸는데 디젤 소음이나 이런 건 방음처리 정말 독일 기술이 앞서거든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거 명확히 나누는데요. 푸조는 프랑스만의 그런 미술 감성적인 디자인, 좀 귀엽고 여성분들이 보기 좋아하는 디자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제 남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랄까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하네요.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가속감 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5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네. 느낌도 있었어요. 시트도 말씀드리자면 푸조에서는 알칸타라랑 같이 섞어서 들어가요. 알칸타라가 들어갑니까? 네, 섞여서 이제 완전 알칸타라 아니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 그것 때문에 좀 푹신감은 사실상 푸조가 그런 건 좀 있어요. 공간적인 면에서도 이건 이따가 봐야겠죠. 외관 둘러볼 때 일단 수납 공간을 말씀드리자면 수납 공간은 또 푸조에게 앞서 이러면 자꾸 제가 폭스바겐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근데 티관도 네.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죠. 저도 타보면서 재미있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 사실 푸조가 좋았던 게 애는 또 아이스 쿨링 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안에 넣으면 물론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네 여기 공간에, 있었어요. 네, 조금 푸조는 그게 있어요. 그게 에어컨이 안에서 뭐 켜져서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인가요? 아니면은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네. 이게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고프로를 지금 켜서 발열이 있어요. 그거 좀 식혀주는 정도. 네. 근데 공간 면에서는 일단 푸조가 그거는 좋아요. 정말로 그런 면에서. 아니 물론 이게 여러분들 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푸조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티구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가 BMW에서도 그랬었는데 어이없는 점이 그랬었어요. 좋고 나쁜 차가 없죠. 다 네, 그렇죠. 근데 편의성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건 또 티구안이 또 잘 돼 있어요. 이런 거죠. 뭔가 멋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쿨링 기능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좋죠, 건데 좋죠, 네. 이쪽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열어보시면은 이게 뭐 여기서 따로 공조 장치가 있어서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분이 안에 이게 있어요. 네. 이게 내부 공기를 유지시켜주는 이거 소리 되시면은 지금 공기 나오죠. 아, 네. 아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나 좀 고프로 시켜줄 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운전자 사이에서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런 그쵸. 점은 있네요. 그런 점은 보통 조수석 탄 이제 동승자들이 사용하면 좋을 기능이고 이게 뭐 정말 말씀드렸지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존할 정도로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은 아니지만 정말 핸드폰 발열이라든지 그냥 물병 하나 넣어도 조금 더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 네.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때 뭐 제가 잠깐 타봤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이렇게 푸조도 비교했겠다 뭐 투싼 스포티지랑 근데 제 생각도 그런 점이 굳이 국산차 만약 풀옵션을 볼 거면은 티구안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그런 말이 폭스바겐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버전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재미를 느꼈어요. 뭐 바로 재미 느낀 거보다는 이런 실내 인테리어 저 이제 그동안 아우디를 많이 시승했었으니까 이런 인테리어의 이제 오리지널 틱한 미래지향적 이런 요소적인 부분 남성적인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주행 질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스티어링 아까 유턴이나 코너 돌 때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이게 커 보여서 무거워 보일지 모르는데 진짜 가볍거든요. 제가 느껴본 부분은 그 점에서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좀 약간 물리적 이렇게 좀 힘을 가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가면 좋죠. 터치식으로 바뀐 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쵸? 재밌어요. 깔끔해졌고 네, 깔끔해져서 뭔가 누르는 느낌도 시원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모드별로 추적하면서 달려봤지만 에코 이렇게 로멀 스포츠 딱 정말 느껴질 정도. 근데 물론 이 차가 달리기 세팅용은 당연히 아니어가지고 스포츠 모드에서 RPM이 높아지는 토크가 즉 세다고 하잖아요. 좀 힘들게 나간다라는 그 느낌은 있는데 디젤 치고는 정말 가솔린 같아요. 이 느낌. 이 시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전해오면서 불편함 없이 시승을 했어요. 뭐 걸리적거린 거 그런 게 없고 가속페달 밟기도 부드러우니까 딱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아무튼 주인님 곧 주행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모습을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각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각지지 않았었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이쪽에 아이라인을 그려놓은 느낌이라 네. 좀 더 차가 멋스럽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IQ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든 프레스티지든 IQ 라이트, 진영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보니 이게 당연히 그냥 일반 브랜드니까 매트릭스 LED 같은 그런 라이트는 아니잖아요. 프레스티지는 매트릭스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아, 들어가요? 네. 둘 다 LED, 매트릭스 라이트, 프리미엄은 LED 라이트지만 매트릭스 라이트는 빠져 있는. 아,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프레스티지니까. 네. 아, 제가 그 리뷰를 잘못 봤나 봐요. 보기 전에 라이트를 보면 아우디처럼 턴 시그널형 라이트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게 프레스티지만 들어갔습니다. 아. 프레스티지에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방향지시등처럼 깜빡깜빡 점등됩니다. 이게 있었구나, 프레스티지는. 네. 아, 이러면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정말로. 도로에서 좀 더 개성도 있고, 네. 시의성도 좋고, 이쁘죠, 무엇보다. 네,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릴도 바뀐 것 같은데요? 그릴도 이 가로선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돼서 라이트랑 연결돼 있고 한 라인이 추가됐기 때문에 차가 더 크고 길어 보이고요. 원래 제가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네. 좀 여성미스러운 그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그릴 디자인이. 근데 완전히 이제 좀 제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량. 그죠. 그걸로 바뀐 것 같고 뭐 이렇게 앞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진짜 미래틱한 느낌이 들죠. 오리지널 느낌보다는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완전히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독일의 그 감성 있잖아요. 그렇죠. 오리지널함의 그런 느낌. 직선 위주로 뻗어 있고 차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전체적인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패밀리스러운 티구안을 봤다면요 이제 한번 옆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옆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당연히 티구안 자체가. 그렇죠. 이게 준준형이죠? 네, 준준형급이기 때문에 네. 너무 커버리면은 네. 이 차의 이제 컨셉이 바뀌는 거죠. 볼 스페이스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직 국내 출시는 안 했지만 내년에 예정입니다. 페이스리프트 같이 들어온 거. 네, 15cm 정도 차도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 스페이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 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렇죠. 지금 5인승 티구안은 그냥 도심형 패밀리카 가볍게 네. 움직이기 좋은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걸 마실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혼자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사세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느낀 바로는 사모님께서도 이걸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고객분들 이제 대충 비율을 보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세컨카, 그러니까 뭐 사모님들이 타시거나 자녀분들이 타시는 경우가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짧으니까 정말 세컨카에 그 걸맞고 네.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도 편리한 그런 느낌. 그리고 옵션도 편의 안전 옵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프레스티지는 360도 뷰가 있어서 첫 차이신 분들도 믿고 많이 사시고요. 주차가 편하니까. 옆에서 보면 근데 딱딱하게 느껴지긴 해요. 특히 창문 라인이 뭐랄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매끈한 게 바로 이렇게 각져 그죠. 있으니까 그냥 정통적인 SUV 디자인이죠. 뭔가 쿠페 형처럼 깝깝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딱딱해요, 느낌이 사실. 네. 딱딱한데 근데 앞에서 봤을 때 확실히 여성미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다르네요, 옆이랑 앞이랑 확실히. 일단 뭐 진짜 짧긴 짧고 그래서 개성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흰색 말고 색깔 저희가 G색이 세 가지 색상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문스톤 그레이랑 블루 색상 나이트 쉐이드 블루 같은 거는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아, 그거 보니 화이트니까 네 그냥. 그래서 이런 무난한 디자인을 색감으로 덮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고객 니즈에 따라 다른데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뭔가 개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오래 타실 분들은 이런 디자인이 안 질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디자인이 안 질리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휠 디자인은 5 스포크에 자 이거 자세히 봤는데 미니 있잖아요. 그 미니 휠이랑 닮았는데요. 좀 약간 꽃 모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휠 차이점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프레스티지 모델 장착된 건 19인치고요. 예, 19인치. 네. 프리미엄 모델은 18인치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휠 모양은 비슷한데 이 은색 크롬 부분이 프레스티지께 좀 더 이렇게 넓습니다. 아, 네. 진짜 넓네요, 이게. 네. 뭔가 블랙이랑 같이 어울리는 조화를 줬기 때문에 아, 이건 남성분들 쪽에서도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도 정말 괜찮아요. 이게 그렇다고 디자인이 뭐 스포츠하거나 너무 순하지도 않은데요. 그냥 무난하다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뭐 캘리퍼는 이게 좀 이게 투피라고 봐야 될까요?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커요, 이게 약간. 캘리퍼 커가지고 아까 제동 성능도 좀 제가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뒤에도 아까 앞에보단 그렇지만 약간 그래도 크네요. 뒤도 괜찮게. 네. 옆모습은 이렇게 좀 딱딱하고 패밀리스러운 SUV 이렇게 봤다면요.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 이건 주간에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특히 아까 이 라이트, 테일램프 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딱딱한 라인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사이버네틱한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있네요. 그죠. 마치 사이버펑크 약간 그런 보는 느낌. 아,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네, 그렇게 보이고.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들도 그랬는데 뭐 똑같네요, 이거는 그대로. 네, 되게 좋게 보는 거는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티구안 로고가 좌측 하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무게감이 잡혔다라 해야 되나? 아, 티룩처럼 네, 있어요. 깔끔해졌습니다. 더 깔끔해졌어요. 네. 저 글자 하나 옮겼는데도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네네. 달라졌죠, 이 정도면. 정돈된 느낌. 뭐 아까 여기 내려온 라인 여기 딱 이렇게 벌써 눈에 띄어요, 이게. 딱딱한 그 라인이. 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딱하긴 해요. 그죠. 근데 물론 옆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쪽을 바라봤을 때 사이버네틱하네요, 느낌이. 트렁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리하게 전동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면, 전장이 짧은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당하면서도 공간 넓다고 느껴질 수도 있네요. 이거를 차를 설명하면서 공간을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셔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하는데 그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스탠딩백, 긴 네. 드라이브까지 넣은 골프백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폴딩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예. 가로로 해서 4개 실립니다. 그 정도예요? 골프백 4개 들어갑니다. 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많이 게러졌을 때도 이 정도 넣는다면 진짜 괜찮은 거죠? 그쵸? 역시 패밀리 SUV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또 골프백을 밑에 이렇게 까시고 만약에 다른 짐도 더 추가로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 부분이 탈착이 되니까요. 위에 짐을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좋죠, 이거 네. 이 정도면. 사실 트렁크야 버튼으로 닫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네. 좋은 기능이 있죠. 물론 이건 많이 해봤지만 키만 소지한 채 그냥 왜 삑삑 소리 만나지? 뭔가 있었나봐요. 아, 다시 찍을게요. 아무튼 네. 네,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이 정도면 무거운 짐 실었을 때 이렇게 두 손 들고 있을 때. 오, 짧은데도 야, 제 시트 체형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운전석 쪽. 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네, 넓네요. 차는 짧은데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쪽에는 네, 공조기가 있긴 있는데 네. 물론 온도 조작만 하고 통풍은 당연히 없고요. 그거밖에 없고 그렇게. 프레스티지 등급은 보시면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네. 그런데 이게 없어졌네요. 원래 전 모델은 이거 그죠. 이거 네. 있었어요. 이거 딱 기내식. 네. 그거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네요. 네, 그 부분이 빠지고 대신 그냥 주머니 틀어놓은 현상이 있고요. 그런 점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네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간식거리 해결하고 그죠. 그거를 사용하시던 분들한테는 네. 사실 아쉬운 부분도 다가올 수도 있죠. 과연 그 기능을 많이 사용하셨을까는 고객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폭스바겐에서 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겠죠. 네. 사실 그게 안전상에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충돌했을 때 이렇게 네. 머리 공간은
예, 당연히 SUV잖아요. 네,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 부분 앰비언트가 여기 들어오네요. 저는 여기 쪽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작게 들어온 거 보니까 아우디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아까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했었잖아요. 네. 가이드라인하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후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네, 딱 잘 움직여주고 지금 후추방 이렇게 경고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후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브레이크 밟고 계신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드라이브 상태에서 거의 꺼져 있는 상태에서요 가시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맞아. 아 네. 위에 다 뜨는구나. 어? 3D 나오네요? 네. 아 이게 대신 그것만큼은 아니네. 아우디처럼 이렇게 하는 어? 아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귀엽다 근데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우디는 이제 정말 네, 3D로 해서 완전 그거 가상현실처럼 딱 나오는데 귀엽다 이거는 폭스바겐은 귀엽게 네. 네. 그냥 딱딱딱딱딱 너무 이것도 그죠. 아 근데 화질이 아까 처음으로 되돌려 보세요. 이거 말고 그냥 후진기어 넣었을 때 화질이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고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괜찮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시트 디자인도 그냥 투박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라인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일반 보던 시트와 다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두드려보면 물론 두드려봤을 땐 딱딱해요. 확실히 이게 근데 등받이부터 살짝은 이제 딱딱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푹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 헤드레스트는 헤드레스트 물렁물렁하네요. 괜찮게. 네 아무튼 오늘 시승 아이고.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기를 마쳤고요. 네.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네,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남 폭스바겐 검색하시면 제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잘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엠메시였습니다.